요책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방송은 안 켜고 녹화만 켰습니다.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. 유리안 해달라는 분이 계셔갖고 예, 그래서 유리안 저기 녹화를 좀 한번 떠보려고 네, 오랜만에 한번 잡아봅니다. 사실은 유리안은 지금 이 점수 때 플레이해야 될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유리안을 거의 마지막 그 관 둘 때도 시즌 1 때 관뒀는데 슈굴 정도 왔다 갔다 였거든요. 그래서 사실 본의 아니게 어쩌면 이 점수 대에서 약하기 될 수가 있어요. 그 문제가 좀 있어갖고 제가 조금 좀 꺼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보시는 분들의 그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. 일단 유리안과 달심입니다. 근데 참 달심 만나기도 어려운데 또 달심하고 만난다 어떡해. 유리안은 뭐 두 가지입니다. EX 박치기 얼마나 잘 맞추느냐. 근데 어깨빵 얼마나 잘 맞추느냐. 그냥거든요. 자 일단 어깨빵부터 갈까요. 그리고 달심은 제가 잘 안돼. 달심 저기 그거니까 텔포만 끊으면은 자멸을 합니다. 일단 캐릭터 자체가 와우 아프다잉. 치고 근데 오랜만에 이거 커맨드 헷갈리네 이게 지금. 자 뒤로 잡고요. 워프레임 치고 치고 자 이리 가죠. 일단 빵 이겼을 줄 알았나? 지금 트리거가 저 꼬라지인데 잡아요. 생각해보니 깜짝 놀랐어. 앞총손이 있었어. 얘는 유리아는 아하 요가 번호를 잘 긁었다. 네, 그래서 일단 죽었습니다. 불타서 죽었습니다. 네, 게이지는 3개고 그냥 EX를 써볼까 그랬나 봅니다. 대포 그런 거 없음. 프레임 치고 약손이야. 테이프 치면 무조건 약손이야. 이거 얘는 잡아야. 오 나이스 다잉. 야 저기 전시 죽었네. 아 EX 게이지 내가 애지가 나 안 쓰고 안 쓰려고 제가 지금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. 됐어. 그냥 차라리 이 점수가 맞으면은 상관없어요. 그럼 내가 유리한 플레이를 하는데 한 개로 부담감이 없다. 빵. 자 공중으로 갈 거예요. 잡아 빵. 나이스. EX 게이지 있습니다. 한번 박치기를 쓸 때 뽑는다 이게 확실히. 그리고 하단 망함. 자 빠방. 자 거울이 있죠. 조심해야 돼요. 항상 자랗게나 자기 앞을 확인하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. 전방 출시를 잘해야지 교통사고도 안 나요. 자 어깨 아예 머리부터 가야죠. 빵빵 한 번 더 EX 박치기 잡히고요. 와 이거 아프다. 사실 저기서 그게 더 나왔어야 됐어요. 저 뭐니 콤보가 하단부터 프레임이라도 더 나왔었어요. 어허 계속해서 머리 참고 그냥 참아요. 빠방 어깨 빵 이렇게 하면 KO입니다. 간단하죠. 올라간 점수는 다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. DTD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. 야구에서도 떨어질 팀 떨어진다고. 예 좀 영 껄쩍지근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콜린 하면은 점수는 다시 떨어질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달심하고 아마 한 판을 더 하게 될 것 같죠. 아마 내가 레디를 박으면은 저쪽도 레디를 박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포시 누질러 줍시다. 갈 거죠. 그렇죠. 자 머리부터 가냐 아니면은 저기 니드랍 가냐. 이번에 니드랍입니다. 자 니드랍 실패. 니드랍 치고 원물 니드랍 그 다음 먹게 빵 잡고요.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살짝 가면은 먹게 빵 가져가 되죠. 먹게 빵. 아 이거 머리다. 니드랍 짤짤 거기 한 번 더 머리 잡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땅땅 EX 머리 좋네요. 니드랍 한 번 더 니드랍
치고 니드랍 땅땅 앉아 강발 아 앉아 강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뭐하냐 이제 백점프 합시다. 백점프 하고요 달심이 지금 약간 좀 위약함을 오호 나이스 템포 잘 맞았다. 니드랍 원몰 니드랍 치고 슬라이딩 나옵니다. 빵 아 뭐 무릎 일단 모으기 기술이 많으니까 좀 좋아요. 탈코냐 런치 아 근데 그거네요. 다당 니드랍 실패하고 EX 머리 준비합니다. 버치기 드릴킥으로 오구나 드릴킥으로 오구나. 다당 어디서 함부로 잡고요. 우하 빵 치고요. 자 니드랍 그리고 거울입니다. 자 장풍감 써주세요. 아이고 그죠? 빠방 EX 게이지 있으면 유리한테 함부로 절 거다는 안 돼요. 저기 아래에서 위로 쓰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꽤 성가시게 상대방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. 자 유리한과 달심이었습니다.